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화산이고요. 오늘은 동물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되게 특이한 동물. 저 지구에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이 투구개미인데요. 여러분이 투구개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마치 에일리언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원시적인 생물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피가 파란색이에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파란 피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살아있는 화석, 이런 지금 기사로 나왔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웃집 과학자라고 하는 매체에서 가져왔습니다. 미국 해변가에 가면 꼬리가 뾰족하게 생긴 커다란 돔 모양의 투구개가 천천히 물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다. 이거 우리 친척분이 뉴저지에 사시는데, 그 허드슨강인가? 거기서 닭을 가지고 가서 낚시를 하면 이거 가끔 올라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투구개에 관한 화석 기록은 4억 8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공룡이 출현하기 2억 년 전에도 이게 존재했다는 건데, 진짜 지금 봐도 굉장히 낯설게 생겼습니다. 지구상 생명체 같지가 않죠. 투구개는 7쌍의 다리와 껍데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가슴 앞면에는 두 개의 혼눈과 한 개의 겹눈을 가지고 있다. 야, 이것도 신기하네. 그래서 눈이 모두 다섯 개다. 되게 신기하다. 그죠, 여러분? 야, 쫙 홀수로 돼 있네, 눈이. 그래서 투구개는 개라고 불리긴 하지만 개보다는 전갈과 거미에 더 가깝다. 그래서 현대 의학계의 경이로운 사건이 있다고 했는데 뭘까요? 거미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동물인 투구개는 40년 동안 의학을 위해서 이용됐다. 투구개의 피는 파란색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게 왜냐면 투구개의 혈액은 산소를 운반할 때 헤모시아닌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헤모글로빈, 우리 인간 같은 경우 헤모글로빈에서, 그쵸? 헤모글로빈을 이용하잖아요. 그쵸?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이죠. 헤모시아닌은 산소압이 낮고 추운 환경에 적합한 산소 운반체다. 이 헤모시아닌은 구리를 기반으로 하며 산소와 결합하면 푸른색을 띈다. 그렇구나. 재밌다. 근데 헤모글로빈, 우리 인간 같은 경우 철을 기반으로 해서 붉은색을 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좀 이따 아마 나올 겁니다. 파란색 혈액이 진짜 신기하죠. 피가 파란색이라는 거 상상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투구개는 현대 의학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왜 그러냐? 선천적으로 독특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세균이 들어오면 혈액을 응고시킨다. 여러분 재밌다. 그거 인간 같은 경우에는 혈액이 응고될 때는 이렇게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이 응고돼가지고, 그쵸? 혈소판인가? 이게, 그쵸? 혈액을 응고시켜서 피가 출혈을 막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병균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 혈액이 응고돼가지고 감옥같이 만드나 보죠? 그죠? 그래서 세균이 확산을 막는다고 하네. 신기하다.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해서 다양한 백신 개발에 투구개의 혈액을 이용한다. 그래서 투구개의 혈액은 뇌독소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그렇지.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뇌독소를 식별하는 게 그쵸? 독성이 있는 거는 그러면 응고가 될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더 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재밌다. 그러니까 독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지까지 할수 있는 이존해요. 그쵸? 그래서 이 독소는 박테리아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주사를 맞거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위험한 독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잘못 얘기했네요, 여러분. 투구개의 혈액은요, 독뿐만 아니라 독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그죠? 항독 물질, 그죠? 그걸 식별하는 데도 이용된다는 얘기네요. 뭐, 마찬가지겠죠, 그죠? 독성분도 구별할 수 있고, 항독성분도 구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혈액에서 정제된 화학 물질을 사용하면 인간에게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오염물질을 식별할 수 있다. 야, 재밌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간한테 도움이 되니까 혈액을 되게 많이 뽑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이 투구개들은 혈액의 30%를 인간을 위해서 헌혈당하고 다시 바다로 뽑힌 다음에, 그래도 죽이진 않는군요. 다행이네. 근데 이 과정에서 6%, 15% 정도가 폐사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고, 강제 헌혈을 당한다는데, 매년 수천 마리가 강제 헌혈을 당한다는데, 조금 덜 뽑아야 되겠네. 그죠? 덜 뽑아서 이거 폐사하지 않을 정도로, 그죠? 폐사율이 0%에 딱 되게 해야 되겠네. 투구개의 감소는 생태계 전반에도 위험하다.
왜냐면 암컷 투구개의 알을 먹고 생활하는 해양생물의 개체수가 같이 줄어드니까. 여기 이렇게 먹이 사슬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취약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강제 헌혈 당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진짜 파란색이에요, 그죠? 아, 너무 신기하다. 와. 여러분 보이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꼬리를 안쪽으로 확 집어넣어놓고, 그죠? 거기에 척추 같은 데다가 팍! 침고 와서 혈액을 하는데, 야, 이 정도 뽑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착취당하고 있다, 여러분. 네,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이 오늘의 그 정보를 다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